Times. 사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PJ 베이스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JJ사, JJ5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PJ4입니다. PJ4. PP. 오늘은 모라도가 없어요. 모라도가 없고 오늘은 메이플. 메이플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PJ의 조합 때문에 우리가 늘 편의성, 그 범용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PJ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예전에 썼던 것도 이렇게 보면은 JJ와 PJ를 이렇게 봤을 때 보통 PJ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예전에 그 메이드 인 저머니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사실 PJ가 뭐 9.0, 9.0 나왔는데 PJ보다는 우리가 애쉬를 그냥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디를. 애쉬는 9.5, 9.5 나오고 그 다음에 JJ였던 오현이 19.5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히 뭐 여기 사도우스키의 세계관에서는 PJ라고 해서 점수를 더 받아갔던 건 아니다. 맞아요. 아, 이 정도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PJ가 참 왜냐면 JJ가 뭐 워낙에 그 어떤 사운드 밸런스나 그리고 톤의 그런 베리에이션 자체가 괜찮았고 PJ로 갔을 때 뭔가 더 확실히 범용성이 더 많아진다 뭐 이런 느낌을 줬던 것까지는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PJ라고 해서 뭐 편의성 쪽에서 막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으나 또 모르죠.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은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하고 세계관이 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은 PJ의 그 두 가지 사운드가 얼마나 활용도가 높게 차이가 나는가에 좀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4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20, 무게 3.83, 두께 41 플러스 1, 12프렛 뒷둘레는 82mm고요. 바디는 오쿠메입니다. 하이 폴리시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요. 메이플렉에 헤드머신은 사도우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네. 돌아와서 사도우스키 저스트 너트 3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38.5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통넥 아닙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3mm, 프렛은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패시브 사도우스키 P 스타일 픽업 그리고 J 스타일 픽업 넥과 브릿지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밸런스,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컨트롤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액티브 사도스키 투웨이 일렉트로닉스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사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브릿지고요. 특이사항은 S스타일 시큐리티 락스 스트랩락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봐. 여기에 써있어요. 사도스키라고. 네. 네. 패시브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네, 피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확연히 차이가 나면 될수록 네, 좋은 거라서 네, 앞에 픽업입니다. 네. 입니다. 네, 액티브로 넘어와서 피어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그 사운드 자체가 그 JJ에 비해서 그 J 자체도
J 사운드가 똑같고 P가 들어온 게 아니고 J 자체 사운드 좀 진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초당 순두부 느낌에서 약간 사골국 느낌으로 좀 바뀐 느낌. 뭔가 좀 진하죠, 엄청 사운드가. 미들 대역도 굉장히 강력해졌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들이 좀 그렇습니다. 미들이 J 픽업에서 미들이 좀 올라온 거 세게 막 올라왔고요. 네, 그 프리시전 자체도 미들 존재감이 굉장히 크고 맞아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랩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패시브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액티브요. 확실히 야. 좀 JJ에 비해서 좀 맵네요. 맵고 진합니다. 오. 좋아, 이것도 역시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사운드가 훨씬 더 많이 뚫고 나오고 치고 나오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 세계관을 구분하는 좀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도록 할게요. 제 한줄평은 네. PJ 베이스의 문제집. 문제집. 네, 오늘 컨셉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액티브 베이스의 교과서, 오현 액티브 베이스의 참고서, 네. PJ 베이스의 문제집. 네. 요건 이제 뭐랄까 어떤 그 실전에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숙제가 조금 있는 숙제가 느낌. 숙제가 조금 네. 있는 느낌. 네, 문제집. 알겠습니다. 저는 초당 순두부 두부 추가했잖아요. 아까 계속 강릉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게 이제 유명한 게 초당 순두부가 있고 강릉시 또 교동에 교동 짬뽕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교동 짬뽕 고기 추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강릉이구나. 교동 짬뽕. 교동에 네, 교동 강릉이에요. 고기 교동이 고기 짬뽕이죠. 네네 고기 짬뽕이에요. 그래서 고기 맛과 좀 불맛 이런 좀 이런 것이 좀 확실히 PJ에 좀 있잖아요. 그게 강릉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초당 순두부의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맛과 좀 대척점에 있는 좀 매운 맛, 맵고 강력한 고기 육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초당에서 교동으로 넘어왔어요. 네. 자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저 세부 항목이 다 똑같습니다.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4점, 평균 74점.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5현이랑 말고 그 전 시간에 이제 4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운드가 1점씩 떨어졌고 편의성과 디자인에서 약간 뭐 1점씩 승채씨는 뭐 디자인 내려가고 전 편의성 내려가고 이래서 결국에는 총 2점씩 떨어졌습니다. 76에서 74로 이게 좀 그렇죠. 동점이 아니고 오히려 JJ가 더 높다. 그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도스키는 뭐 PJ가 뭐 더 편의성에서 더 잘 받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네 다음 시간에 PJ 5현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모라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PJ의 5현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까 보면은 사실 뭐 5현이라고 해서 점수가 뭐 막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76에서 76.5로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예상해보자면 지금 74니까 74.5가 나오면 규칙이 있는 건데 뭐 그건 까봐야 아는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 PJ 5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